현장 쉬었습니다. 쉬어요. 아, 툴. 디월트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겐 인형이고, 제겐 보석이고, 이거 저는 집에 불나면 얘네 들고 뛸 거예요. 친절한 사람에게 감사한, 의주여, 싸가지 없어졌다, 이러면 이제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좋은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죠. 자, 친절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또 이제, 나쁜 걸 보여,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착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니하오라는 거에 말이 맞네요. 니하오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니하오라고만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는 건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정말 이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게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얘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거 제가 말하는 니하오는 정말 다른 그 니하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새로운 외국 친구 만나서 파티 같은 데나 가면 그런 애들 많아요. 되게 유들 있고 되게 야, 안녕? 나랑 친구할래?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도 많이 보면 걔네들 그냥, 뭐내 친구가 날 파티에 데려갔는데 걔 친구들한테 날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 많아요. 헤이, 니하오? 이런 애들 많아요. 내가 중국인 줄 알고. 왜냐면, 에이션인, 동양인은 맞으니까. 근데 그때 그냥, I'm Korean. 이렇게 넘어가면, Oh, sorry. So,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게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 니하오 이러면, 아, 나 한국인이야. 이러면은, 아, 미안. 한국어로 안녕이 뭐야? 이렇게 다가오는 애들이. 그럼 안녕하세요가 한국어로 뭐야? 이렇게 다가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니하오 자체에 기분 나빠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 보고 여러분들 가리키면서 니하오 이러면서 막 키키키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봐야 돼. 맞아요. 다 집착하는 그 뭐지?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 싸우실 때는 되게 그 머리를 짱구리 되게 잘 굴려야 돼요. 그 0.1초 순간에 내가 지금 싸워도 될까? 싸워도 맞는 걸까? 이게 지금 얘가 싸우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척할까? 그래 지금 아량이 넓은 척100% 주저 하면서. 왜냐면 전 영어로 크게 싸울 저는 그냥 싸우는 게 너무 가슴 떨리거든요. 저는 친구랑 말싸움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커요. 근데 모르는 애들하고 싸울 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짱구리 그 짧은 순간에 잘 굴려야 돼요.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얼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못 들은 척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 궁금합니다. 중사람 전생이 이랬다고요. 가슴 떨리는데 우리한테 멱살 잡을. 여러분, 전 멱살 잡았어요. 저는 멱살 잡았었어요, 정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반에서 자꾸 저를. 뭐지? 아우 하디슈 생년 성인들이 어쨌든 제가 반에서 자꾸 남자애들이 나를 인종차별하면서 놀리고 날 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 자꾸 나내 등에다가 종이 구긴 거 던지고 막야 얘가 너랑 결혼하지 이러면서 팍 쟤랑 결혼을 왜 하냐 바보냐 눈이 삐꾸냐 이러면서 날 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빡쳤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는 그래 내가 쟤네들이랑 비빌 수가 없다 지금 머릿수도 너무 잘리고 내가 지금 맞발로 털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래 못 들은 척하자 못 들은 척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어떤 애그 남자애들 중한 명이 나한테 해가지고 어깨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야 이거 제가 전해달래 이러면서 막 발광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하지 말랬지 이랬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를 배우셔야 돼이 패기 참다가 터트리면 그때는 진짜 되게 훅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짱구를 잘 굴려야 돼요. 그래서 멱살 잡았어요. 하지 말랬지. 하지. I told you not to do it. 이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내가 그냥 알려드려야겠다. 자막을. 100% 응용량 오늘 뭐 혹시 몰라서 캐놓긴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이 문장을 알아두면 좋으니까. I told you not to do it. 이거를 여러분 외우세요. 만약에 어떤 애가 심기 거슬리게 한다. 이러면은. 하지 말랬지. I told you not to do it. 이거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I told you not to do it. 뒤에 파우틀 자 디월트 티스텍 가정용 툴 박스입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네요.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짱구 잘 돌리지. Don't do that. 그러니까 여러분 Don't do that 이게 되게 임팩트 없는 말이잖아요. 아 유주님 안녕하세요. 유주님 유주님 제가 유주님 어제 그 오늘 제가 사부님 라이브를 봤는데요. 사부님 라이브에서 그 권경훈님한테 촛불에 적혀서 좋겠다고 그 말씀을 봤는데 저 어제 초에 이름 적어드렸어요. 유주님 그거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주님 행복하고 기도도 해드렸으니까 촛불에 이름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리 방송국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미리 적어 가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놓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최대한 없이 다 했어요. 그래서 유진님도 적혔다는 점 적어드렸습니다. I told you not to do it. 맞아요. 짱구 잘 들리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Don't do that 이 말이 되게 임팩트 없잖아요. Don't do that 이러면은 하지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할 땐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뭔가 한국에서 배운 문장들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Don't do that. Can I do it? Can I? Why? How? Don't? 이런 거 안 했어요. Do?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Can I do this?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개 빌릴 때도 Can I borrow this? 이렇게 안 하고 You mind if I borrow this? 이렇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나 이거 빌려도 돼? 이게 아니라 나 이거 빌려가도 괜찮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무시 안 당하고 싶어서 되게 슬프죠? 무시 안 당하고 싶어서 많이 뭔가 연구 아닌 연구를 해서 쓰게 된 제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Can I borrow this? 이거 나 빌려도 돼랑 Can I borrow this? 이거랑 You mind if I borrow this? 이거랑 달라요 느낌이 그죠? 이게 왜 한국인들은 문법을 되게 잘 쓰려고 그러잖아요. You 앞엔 두가 와야 돼. 그래서 물어볼 거면 Do you mind가 맞는 거 아닌가? 두는 왜 안 쓰지? 그냥 you mind만 쓰면 이상한 말 아닌가?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냥 다 빼도 돼. 외국인들이 문장을 더 문법을 더 신경 안 써요. 왜 그러잖아요. You 다음에는 뭐예요? 비동사가? are이죠. 근데 외국인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You 다음에 is가 와요. 걔들 그 정도로 무시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You is cute. 이래요. 그럼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You is cute? You are cute 아닌가? 왜 is를 쓰지? 어린데? You 비동사는 어린데? 이랬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죠. Blow this 아니에요. B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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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borrow thi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 진짜 그랬어요. 너무 흥분했나 봐. 그 싸가지 없는 영어 하느라. 최대한 문법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나 I'm gonna go to the beach tonight. 이렇게 I'm gonna go hang out with my friends. You in? 이렇게 하잖아요. You down? You down? You down 말이란 말도 좋아요. You dow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올 거야? 이런 뜻? 그러니까 너 낄래? 너 뭐 우리랑 놀래? 이런 느낌? You in? 이런 느낌. You join? 이런 느낌. You wanna join?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 오늘 밤에 친구들이랑 해변 갈 건데 너도 올래? 이런 느낌으로 You down?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말 안 되죠. 절대 한국에서 이런 말 안 알려줄 거예요. 절대 한국에서는 학원 가서 이렇게 말할 나 오늘 해변 가서 친구들이랑 놀 건데 너도 같이 놀래? 라고 말하게 할 거예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tonight with my friends. Do you wanna come with us?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게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I'm going to go to the beach tonight. You wanna come with us? Do you wanna come with us? Want to come with us? 원어라고도 말 안 해. Do you want to come with us?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원투의 슬랭이 원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어를 빠르게 말한 거죠. going to의 슬랭도 gonna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더 문법을 신경 안 쓰고, 내가 만약에 I'm going to go to the beach tonight. Do you wanna come with us? 이를 제 스타일로 말했으면 I'm gonna go to the beach tonight with my friends. You wanna come?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더 슬랭으로 말하면 I'm gonna go hang out with my friends. I'm gonna chill with my homie tonight. You down?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You wanna come with us? Do you wanna come with us? 말안 하고 You down? Is you down? 되게 말안 되죠. Are you잖아요. 원래 you 다음에 비동사가 어린 거 아시죠? 뭐 문법적으로 보면. 근데 얘들은 is you 쓴다니까요. 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쿨해 보이고 이게 정말 쓰는 영어니까 적응하기도 쉽고. 아, 영어는 제 방송을 오늘 방송을 그럼 꼭 보세요. 그럼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한국에서 배운 문법들을 안 쓰려고 깨려고 했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짱구를 굴려서 세운 대책이 Can I 이런 거. Can I 시작되는 거. Can I? Do I? Don't? 뭐 Why? Can? 뭐 Why? How? 이런 거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Can I borrow this? 이 말을 You mind if I borrow this? 이렇게 프리하게 정중하게 부탁해야 될 때는 Can I라고 써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는 싶어요. 뭔가 어른들이나 아니면 뭐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한테 저 이거 바로 빌려도 돼요?는 Can I borrow this? Can I please borrow this?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건 맞지만 뭐 친구들이나 뭐 같이 노는 애들한테 뭐 연필 빌린다 이러면은 Can I borrow this? 이거보다 좀더 여러분 적응하기 뭐 Yo bro, 뭐 brother 이러면서 이렇게 친해져야 되잖아요. 초점 잡혀라. 그때는 You mind if I borrow this? 이렇게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Can I borrow this?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You mind if I borrow this?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아이고. 어딨냐? 여기다. Can I borrow this? 해서 You mind if I borrow thi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아, 외국에서 호주에서 3년 반뿐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싸가지 영어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당하고, 그리고 sick하고 sick이란 말은 살짝 쿨? 멋지다의 슬랭이죠. sick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해외여행하고 미국 여행하면서 좀 뭔가 외국 친구도 사귀고, 응? 내 완전 내가 멋있다는 걸 자랑도 하고, 그렇게 여행하면 재밌잖아요. 그런 게 하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집 지어줘도 되겠다. 여러분, 저의 특징입니다. 그런 또 뭔가 전문적인 말. 이렇게 설명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슬랭 같은 말을 많이 배워서. 이런 식으로 프리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 절대 상관하지 마세요. can 쓰지 마세요. can 대신 좀더 can 뭐 해줬어? Can you do this? 이렇게 can you do this for me? 이렇게 아나 이거 못하는데 너나 대신 해줄 수 있어? Can you do this for me?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저도 생각 같이 해봐요. Can you do this for me? 이렇게 말고 제가 말씀드 저는 문법을 파괴해 봅시다, 여러분. 네, 나쁜 것만 배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존 영어. 이거를 같이 생각해봐. 문법 파괴해봐, 여러분. Can you 빼보고 문법 파괴해보자.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Can을 빼보자. Can you do this for me? 이렇게 말고 좀 뭔가 재치 있게 말하는 법. 말투 따라쟁이. 좋은 변화예요. 좋은 징조예요. 말투가 저처럼 바뀐다는 건 정말 깡 있게 인종차별을 당해도 몇살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깡이 생기고 있다는 정도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Can you do this for me? 이런 거를 그냥 문법을 파괴해가지고. Yo, this is tough.
I think you can do this for me. 아, 친절 영어 맞다. 친절 영어. 자, 친절 영어 타임. 야! 자, 친절 영어. 친절한 잔진이의. 아, 지금 사내 보이죠, 되게. 다음 고객님, 274번 고객님, 친절 영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친절 영어. 아, 나 친절해 본 적이 없어. 친절 영어 하라니까 어렵네. 선생님, 뭐 어른들이랑 하는 공개 되게 그런 되게 예의 바른 영어를 알려드릴까요? 아니면은 되게 친한 친구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런 걸 알려드릴까요? Yo, do it for me is kind of rude, you know? That sounds kind of rude. Yeah. So I was trying to change it in the way that I can say quite sick. 친해지기 쉬운 영어? 오케이. 그럼 상황을 한개 만들어 봅시다. 상황을 한개 만들어 봅시다. 남녀 사이 달달한 걸로다가? 그건 못해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같이 먹자. 아, 점심 같이 먹게. 오케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고 싶어요. 이럴 때쓸수 있는 말. 우선 웃으면서 다 여기서 웃으면서 다가. 아,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맛있다. 같이 먹자. 오케이. 먹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먹자. 오케이. 우선 웃으면서. Oh, this is really good.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문장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ood coach. 바뻐가. 아, 여러분. 바뻐가는 무슨 소리신가요? 바뻐가야. 바뻐감 내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영어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표정과 억양이랬죠. 이게 근데 여러분, 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놓으면 되게 편해요. 되게 내가 이 사람처럼 됐으면 하겠다 싶은 영어 롤모델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은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돼서 말을 할 건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제가 멋지게 생각하고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영화의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실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 사람들의 억양으로 가거든요. 느낌도.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잉글랜드에 엄청 지적이고 멋있는 회사 커리어 우먼이야. 그럼 그 사람들 언어를 쓰지. 그 커리어 우먼이 Yo, this is really good. You wanna hang out?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this is really nice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흑사탕님이 원하시는 그런 뭔가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원하시나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한번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 살짝 뭔가 사랑스러운 소녀 아니면 살짝 동네 친구 언니 같은 스타일 아니면은 되게 공부 잘하는 되게 지적인 학생 이런 느낌? 우리나라 사투리 같은 거예요? 호주 사투리 해볼까요, 여러분? Yo, g'day, mate. G'day, mate. Oh, fella, this is nice. 여러분, 잘안 되네. 똘 애들끼리? 또래 애들이 뭐죠? 똘 애들이, 또래인가요? 또래 애들. 또래? 오케이, 또래 애들. 학교죠?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또래가 이제 제 또래요? 고등학교? 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러면 되게 유들이 있고 적극적이고 누구나 같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인 척을 해볼게요. 그 이미지가 돼볼게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통하는 영어. 오케이. 자, 그 사람이다. 난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학교에서 인기 많은 킹카다.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다. 오케이. 됐어요. 자. Oh, this is really nice. This is really good. Why don't you come and have it? You can have some.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This is really good. I think you'll love it. 자, 써드릴게요. 오케이.
This is really nice. This is really nice. Really nice. Why don't you have? 실시간 하드슈까지 떴네. 감사드립니다. Why don't you? 잠깐만.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What? This is really nice.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I think you'd love it. I think you'd love it. You'd love it. 이 유두는 이 우드죠? 이 우드? 뭐야, 어떤 드리머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오늘 캔버가운데까지 와서 땡땡이라뇨. 서운합니다. 오, 실시간까지 됐네요. 호주 영어요? 호주 영어는 영국에 가깝습니다. 영국 영어. 영국 영어에 가까워요. 왜냐면 근데 호주는 또 호주만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 호주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고 영국에서 쓰는 게 조금 바뀌어서 온 영어도 있고 근데 미국말은 진짜 안 써요. 미국말 예를 들어서 왜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드 보신 적 있죠? 미드 보신 분들 엄청 많죠? 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미드 볼 때, 하이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 권경문님!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잉뿌잉뿌. 아, 네, 조심히 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조심히 하시고, 이따 봬요.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50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일하시고. 미국 같은데 보면 표현할 때, 좀 젊은 애들이 이런 말 쓰니까요. Totally. 제가 미국 발음이 잘안 돼요.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짝 짧아요, 발음이. 호주 발음이라서. 미국 애들처럼, water 이렇게 안 해요. water 안 해요. 오글거려.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안 하고, Can I have some water? 이러거든요. 호주 발음이 좀 짧아요. 영국 발음은 Can I have some water? 이럴 water 이럴 거예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a cup of water? 근데 저는 water 이래요. water. 그래서 좀 짧아요. 그게 호주 발음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아까 흑사탕님이 말씀하신 또래 애들끼리 쓸수 있는 말. 저뭐 빠졌다 저기. Why don't you have some? 저겁니다. This is really nice. 이거 되게 맛있다.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너 이거 좀 와서 먹지 그래? 이런 느낌? 야, 이거 좀 와서 먹어. 이런 느낌. 그래서 I think you'd love it. You would love it이죠? I think you'd love it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뭐 저거는 추가적인 거니까 말안 해도 되고. This is really nice.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I think you'd love it. 이런 느낌으로 유 뒤에 콤하고 D가 유우드의 줄임말이에요. You'd love it. 아 드리는 뒤에 피규어 인형 대신에 공구가 있으니 신선하죠? 저의 베이비들입니다. 저의 애기들이고 저의 인형이고 저의 피규어들이에요. 이쁘죠? 디월트 티스택입니다. 세트. 오늘도 잘 있어? 그래. 영어 머리 아프죠? 이게 영어는 뭐든지 제가 만약 저거를 좀 소심한 스타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은 다음에 그냥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아마 This is really nice. 아, 이 말투부터 비슷하나? This is really nice.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I think you'd love it.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거를 진짜 표현을 여러분 말투 영어할 때 크게 하세요. 크게 아주 그냥 크게 해. 그냥 미친년 아니야? 이 소리 들을 때까지 표현을 크게 하시면 돼요. 그냥 크게 해. 사랑한다고 할 때도 네이 우주를 다 줄게 이런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나 너무 싫어할 때도 나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영어는 껌입니다. 네. 표현을 두 배로 과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문장이지만 소심하게 말하면 This is really nice.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I think you'd love it. 이렇게 되지만 또뭐 주인공이 되고 싶다. 주인공 스타일의 영어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This is really nice. Why don't you come and have some? I think you'd love it. 이런 식으로. 나 영어를 This is really nice. This is actual great. You love it. 이런 식으로. 30주년 순간 삭제요. 이거를 그냥 오늘은 그것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고 싶은 이미지 있잖아요. 나는 주인공처럼 영어할 거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니면 멋진 커리우먼, 막 대통령처럼 영어할 거다. 아니면은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카처럼 영어를 할 거다. 이거를 정해놓고 영어를 하겠다고 마음을 잡으면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영어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영어 못할 때도 막 프랑스 하는 것처럼 뭐라 프랑스? 뭐라 프랑스를 뭔지? 이러는 것처럼 그냥 시무르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멋있는 사람. 그러면서 막 Our trifles realm is real for sure skin. You get out. 이런 느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 놀았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서 영어를 진짜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되는 게 재밌었어요. 멱살 잡으세요, 여러분. 진짜 누가 심하게 인격 모독한다 그러면은 잡고 I'm gonna punch you in the face. Say it again. 이러세요. 이렇게. Say it again or I'm gonna punch you in the face. 한마디만 더 해라. 죽방 날려버리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안경이요? 그거 부러진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개 받을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자, 나는 유학생이다. 유학하고 있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뭐 배우고 싶다. 모든 사람들 이 방에 있는 33분이 다 그럴 거라고 믿거든요. 이분들 중에 상황 한 개만 주세요. 나는 정말 이 상황에 이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 맞는 영어 좀 알려주라. 이거. 그 상황 알려줘. 쟤는 싸가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싸가지 전문이라서 싸가지 없는 상황이면 더욱더 좋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두배 이상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저한테는 불리할 것 같아요. 뉴스 앵커 같은 지적임? 그러니까 저는 웃음거리가 되는 게 싫었어요. 조커와 할리요? 조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조커가 하는 말을 잘 모르는데. 우리 그걸 찾아볼까요? 그거. 그 뭐냐? 그거 있잖아요. 조커 대사. 그 스크립트라고 구글에 할리가 발음이 어려워. 할리 퀸 아니면 조커 스크립트 치면은 나와요. 같이 볼까요? 그거? 조커. 할리퀸을 해보자. 할리퀸. 할리퀸 스크립트. I'm a script lines이라고. Harlequin lines이라고 해도 되고. 대사 말고 조커춤이요? 아니 조커춤. 저 조커춤 몰라요. 저 영화 안 봤어요. 들켰네. 아씨, 최고 인싸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네. You think I'm just a doll? A doll that's pink and light? A doll you can arrange any way you like. You're wrong, very wrong. What you think of me is only a ghost of time. I'm dangerous, and I will show you just how dark I can be. 오, 되게 멋있는 말 찾았어요. 되게 멋있는 말한개 찾았어요. 할리퀸. 할리퀸이 하는 게 상상이 가네요. 뭐야? 상상이 가네요. You think I'm just a doll? A doll that's pink and light? 할리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할리퀸이 되셔야 돼요. 넌 그냥 내가 인형이라고 생각하냐? 핑크, 뭐지? 핑크핑크하고 밝은?
You think I'm just a doll, a doll that's pink and light? A doll you can arrange any way you like? 그냥 너가 너맞너 멋대로 네 멋대로 할수 있는 인형? You're very wrong, very wrong. 너 완전 틀렸어. What you think of me is only a ghost of time. I am dangerous, and I will show you how dark I can be. 역시 할리퀸은 어려워. 제가 어떻게 할리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할리퀸 분장을 했지? 제정신이었나? 할리퀸 제가 어떻게 했죠? 참 나도 이상한 것 나도 참난것 같아요 여러분. 아 청달력국장님 별풍선 1단계는 기회만 감사드립니다 11개. 저안 봤어요 조커 영화. 여러분 저는 아싸입니다. 저는 아싸고요. 문찐입니다. 문화찐따. 여러분들 지금 뭐지? 유행하는 어떤 말들 하셔도 저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문화찐따거든요. 문화찐따. 저 영화 안본지 엄청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영화관 가서 본게 봉오동전투예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네.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네, 저는 조커 영화 안 봤어요. 어쨌든 싸가지 없는 영화 마음에 드셨나요? 나는 지금 2%밖에 안 보여줬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응. 영어는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는 다 알아들어요. 살짝 나사나 아니면은 FBI 이런 전문 영화에 전문 영화에 영어는 잘못 알아듣는데 웬만한 대화는 다 돼요. 저는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단어 한 개로 우려먹는 거. 요거 아 어떻게 시청자분한테 욕을 합니까? Holy mother. 아 그거 알려드릴게요. 단어 한 개로 우려먹고 그리고 모르는 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욕, 솔직히 그거밖에 없죠. Fucking shit. 그리고 그거, motherfucker. 이거밖에 모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 영어에도 무궁무진한 욕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욕.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대놓고 하는 욕 말고 혼잣말로,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거를 노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지? 그 영어나 그런 거할때 싸울 때 뭔가 사람한테 욕하면 되게 불리하고 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야, 이놈아 이렇게 가면은 되게 재미없어요. 되게 진부하고 되게 안 무서워 보여. 근데 혼자서 막 미친년처럼 막 표현을 해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욕입니다.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모를 만한 욕, 은어,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홀리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홀리.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제 친구 이바라는, 외국 친구가 있어요. 걔가 이제 처음 호주 가면서 차이게 된 친구인데, 뭐야. 그 친구한테 저는 인생을 배웠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가 쓰는 말들을 친구들 같이 제일 많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영향도 많이 받았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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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모르면 나한테 욕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쓰려고 배우는 것보다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알아듣고 싶어가지고 요구 이런 걸 배웠죠. 뭔가 아,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 쓴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나한테 오늘은 또 어떤 욕을 하면서 날 놀릴까?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맨날 인스타그램 보면서 요즘 애들이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봐봐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되게 많이 했어요. 유튜브랑. 왜냐면 이렇게 보면, 특히 영어 포스트가 되게 일부러 다 팔로우 했거든요. 영어를 팔로우 해가지고 그 영어만 보는 거야. 요즘 애들 쓰는 그 욕을. 그래서 어느 이말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서 진짜 이들 갈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홀리를 붙이세요. 그래서 홀리. 홀리를, 그냥 홀리가, 그냥 홀리만 쓰면 욕도 아니거든요. 홀리 뒤에 크랩을 붙이시거나, holy mother, 이렇게 가시거나, holy crap, 이러면은, holy shit, 이렇게 가시거나, 그러면 표현이 두 배가 됩니다. 표현이 두 배가 돼요. holy shit 하시거나, holy crap, 이러면은, holy crack fucking head, 이렇게. 아, 시상식은, 안 가요. 저는 아직 후보나 그런 게 올라갈 짬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시상식 나중에 내가 더 크게 되면 가고 싶네요. 홀리 몰리는요, 홀리 몰리는 그냥 어머 나 세상에 이런 느낌에 쓰지 마세요. 위협적이지 않아요. 이왕 쓰실 거면 홀리 마더퍼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홀리 마더퍼킹 쉣 여러분 욕을 최대한 길게 하시면 돼요. 욕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그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운전 여러분 욕은요 영어 욕은 운전하다가 만난 원수라고 생각하시고 욕을 하시면 돼. 도로 위에서 싸우는 거야. 티키타카 없어. 그냥 나 혼자 뱉어야 돼, 여러분. 티키타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질 확률에서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빡쳤다는 걸 표현만 하면 돼요. Holy motherfucking shit, why does this happen to me? You motherfucking 이러면서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 제가 motherfucking이라는 욕을 좋아 motherfucking이라고 한 거예요. motherfucking이라는 욕을 좋아하는 이유가 길잖아요. 차이지잖아. 입에 잘 붙거든. 길고 차이죠. 미친년이 되면 돼. 진짜로 그러면 돼요. 진짜로 미친년만 되면 되거든요. 어쨌든. 진짜입니다.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Crackhead. 아, 욕을 이렇게 알려드려도 되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죠? 괜찮죠? Holy 하고 뒤에 붙이셔야 되는 거 강조해드리고. 그리고 Holy Crackhead. 만약에 그냥 뭔가 이렇게 대놓고 하는 욕이 좀 꺼려진다 이러면은 You crackhead 이러시면 돼요. You crackhead, what? Do you even know what you're saying? 이러면서 너 지금 너 뭐라 씹는지는 알고 있니? 이 문장 그러니까 Do you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now? 이럴 때 그냥 좋은 단 문장이거든요. Do you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러면 그냥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Do you even know what you're even talking about?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건 억양과 악센트와 표정과 그리고 그 중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 문장에 욕을 넣으시면 돼요. Do you even know what the fuck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영어할 때 제일 중요해요. 싸가지 영어 배울 때 Do you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하시지 말고 Do you even know what in the fuck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사이사이에 그 여러분 빈틈 우리 한국인들 빈틈 좋아 우리 빈틈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죠 뭔지 아시죠? 조금 그 귤봉지 이렇게 귤 비닐봉지에 귤이 있는데 안 채워졌어. 저기에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이거 한 개라도 넣어야 우리 속이 훈련하잖아. 그래서 귤한개더 넣고 그러다 비닐봉지 터지고 그러잖아. 그렇게 터질 때까지 넣으면 돼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빈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응? 뭔지 아시죠? 아시겠죠? 비빔밥 먹을 때도 고추장이 밥에 비빔밥 먹어서 고추장을 넣고 비벼놨는데 저기 밥이 한 곳이 하얘. 이거 우리 한국인 이런 거못 참잖아. 우리 또 고추장 넣다가 비비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의 그 정신을 넣으면 돼요. 그 장인 정신. Do you even know what in the hell you're talking about? Or what in the world you're talking about? 이거 좀더 정중하고. Do you even actually know?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단어를 또 넣는 거예요.
Do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라고 여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진짜로. 봐봐요. 얼마나 진부하게 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Do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세상에 이렇게 진부한 말이었어. 싸우고 있는데, Do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러면은, 이러면서 걔는 사기가 더 산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 제가 말했죠. 문법 파괴하라고. 그래야지 더 쿨해 보인다고. 두 빼버려. You even know, you actually know. You actu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ou. 아니야, 두 놓자. Do you even know what you're even talking about? 아, 귀찮아. 그냥 말해야지. Do you even 여기서 뭐가 붙었죠? 이분이 붙였고, actual 붙였죠. 더 싸가지 없어진 거예요. 스택이 더 싸가진 거예요. Do you even know what you're. 이분을 두번 썼네. 저기 뒤에, Do you even know what you're actually talking about? 여러분, 저런 경우. 저번에 닉네임 저 읽을 뻔했잖아요. 저분. Ew, literally ew. What the f. 어쨌든. Do you even know what you're actually talking about? 이분이 아니라 actual이에요. 이렇게 그냥 문장 사이사이에, 말을 넣으시면 더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fucking이랑 shit 넣으면 되고요. Do you even know what you're even actually talking about? You piece of shit.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지 마. 끝내지 말고 할수 있을 때까지 뱉어버려. Do you even know actually what you're talking about at the moment? You piece of shit. You crackhead. 이렇게 길게 해야 돼요. 말했죠? 도로 위에서 싸우는 듯이 내 누가 더 말을 더 길게 하고 누가 더 빡침을 표현하냐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거 영어를 얼마나 잘 쓰냐 사이 그게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영어는 할수 있을 때까지 뱉어버리면 돼요. 내가 설령 말이 꼬여서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르지라도 그냥 뱉으면 돼요. 그냥 다 뱉어. 다 뱉어. 이거는 누가 잘하냐면 진짜로 제 친구가 잘해요. 내가 내 친구한테 배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 걔 진짜 짜증나. 여기에서 멈출 표현을 걔는 걔 진짜 짜증나. 내가 진짜 걔를 어느 순간 진짜 어디 끄어가지고 매도시켜버릴 거고 내가 정말 그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한테 정말 이래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난 진짜 아닌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끄고 가는 애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걔 지금 시간 괜찮을라나?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영어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영어 할 때, 이렇게 중요해요. 화나면 한국어로 욕 나오지 않냐고요? 그거를 여러분 준비해서 가세요. 그러려고 우리 방송하는 거, 내가 지금 방송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아, 화나면 진짜 말도 안 나와. 아, 진짜. 이렇게 돼요.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유학 가실 분들, 해외 가서 공부하실 분들, 여행하실 분들, 지금부터 그냥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세요.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그냥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은 마음으로 항상 죽고 살아. 그러면 어느 순간 나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호주에 3년 반을 있으면서 2년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1년을 스펙타클하게 보냈잖아요. 파티에서 정말 해집고 다니고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랑 친구 되고 막 진짜 막저 지나가는 아저씨랑 친구 되고 막저 저리 까고 이리 까고 이러면서 성격 파탄자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작정 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 어느 순간을 위해 한 순간을 위해 친구한테 전해볼게요. 얘 보여줄게. 영어를 얼마나 길게 얘 원어민이긴 하지만 우선 문자 보내왔습니다. The world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근데 내가 아까 해 된다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아직까지.
미래 게스트 정원동. 네, 저는 이 친구가 정말 very psychotic moment, 사이코 같은 모멘트를 정말 같이 나눈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얘랑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아, 친구 방송에 초대자. 그럼요. 야, 나중에 한국에 오거나 제가 호주에 가면 무조건 같이 방송킬입니다. 아,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러 왔다가 영어 욕 배우고 간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착한 영어를 하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착한 영어는 다른 데 많으니까. 착하고 좋고 지적인 영어는 유튜브. 한국에 지금 여기 솔직히 말해서 차 타고 몇 분만 가도 이제 영어 학원 나오는데 거기 가서 배우면 될걸. 왜 알려주겠어요? 싸가지 없고 진짜 실상에서 쓰는 은어들을. 이거 알아야지 무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데. 별짓다. 친구 잡아오자. 그러니까 이거 아니,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 진짜 어디 가면 비비지도 못해요. 토익 안 나올걸요? 저 근데 슬랭을 많이 알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차이가 크다니까요. 근데 저 그렇다고요. 말을 정중한 영어랑 상황에 맞춰서 좀 지적이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아놓고 응용하면 쉽다는 거죠. 근데 저도 뭐 한국에 있을 때 제대로 된 문장 그래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또 응용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Yo, is you down? We hang out? You bam? 이랬으면은 저 그런 제대로 된 영어를 못 했을 거예요. 아, 안 하는 거.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Hi everyone. This is Stay Jaker and you're watching my live streaming.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선생님들이랑 얘기 되게 잘했어요. 아니요, 그렇다. 시험 보면 빵점 아니었거든요. 영어 과학도 올 A 맞고, 수학도 올 A 맞았어요. 영어로 공부한 여자예요. 그래서 저 근데 그런 거 몰라요.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영어로 배웠잖아요. 주기율표 같은 거, chemistry 같은 거 배울 때. 그 periodic table 그게 주기율표라는 것도 저 이번에 한국 와서 알았어요. 주기율표라는 것도 한국 와서 알았어요. 그 periodic table에 있는 뭐 nitrogen, hydrogen, acid, 뭐 acid 아니지, cupric, hydrochloric acid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hydrochloric acid 뭐 이건 이런 것들 뭐 주기율표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한국어로 한 개도 몰랐어요. 한 개도 몰랐어요, 진짜로. 옥시젠이 산소라는 것도 처음에 배우면서 충격받았고. 저는 왜냐면 그 옥시젠은 옥시젠으로 외웠지 한국어로 번역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한국어로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걸 배운 걸 처음 영어로 배운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불리한 게 있긴 해요. 영어로 아는 걸 한국어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 얘. 펄가 어텀은 뭔 차이냐고요? 그냥 둘다다 가을이긴 한데 autumn 뭔가 문장에 따라서 써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fall 이러면 그냥 말 그대로 가을 이거 autumn. It's a drought season because it's autumn. 그냥 네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네, fall은 좀더 캐주얼하게 그냥 Oh, I love fall 이런 거 이렇게 I love fall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Oh, I love autumn 이렇게 말하면 좀더뭐 쉽게 박히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쓰고 싶은 거 써요.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둘다 가을이다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저는 eggplant랑 aubergine 둘다 가지잖아요. 이게 영국에서는 aubergine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eggplant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에서는 둘다 써요. 호주는 뭔가 영향을 받아서 나온 영어지 걔네들이 만든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쓰고 싶은 거 써요. 저는 오버진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맨날 오버진이라고. 지우개도 이레이저가 있고 러버가 있어요. 러버는 영국어고 이레이저는 미국인데 저는 그냥 러버 써요. 러버가 마음에 들어서 러버 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런 식의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거 써요. 그냥 waterbottle도 있고 flask도 있고 flask 되게 많아요. Did you study in Australia? Yeah, I've been in Australia for like 3 years and half. 야, 지금은 학교는 중퇴했습니다. 아, 왜 자꾸 초점이 안 맞니? 지금 학교를 중퇴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 배우고 있죠. 호주도 사투리 있어요. 호주 사투리 있죠. 슬랭이라고 하죠. 그 악센트예요. 그 살짝 보건이라고 하죠. 보건. 완전 호주 토박이들. 토박분들이라고 하죠. 토박분들 쓰는 말. 예를 들어서 G'day mate 이런 거 되게 짧아요. 호주 슬랭은. 그래서 저도 호주 악센트가 있다고 하는 게 영어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ater 이렇게 되는데 저는 water 이라고 그런 식으로 있죠. 아얘왜 저는 얘얘넌 네가 빨리 쓰는 그 되게 터프한 영어를 들려주고 싶단 말이야. 천하자니까 터프한 이 친구가 장난이 아닌데.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잘 몰라요, 애들레이드라고 하면. 뭐 그런 식의 발음 차이가 있죠. 호주와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말을 호주에서 안 쓰는 게 있어요. 그 아까도 말했듯이 totally 이런 거 있잖아요. I totally love this. I'm totally in love 이러잖아요. 이거 아시죠? totally 이거를 저는 completely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아,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는데 같은 뜻이야. 어떤 거지? 이럴 때는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여러분, 영어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발음하기 편한 거 말씀하시고 진짜 막 끌리는 영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되고 싶은 이미지대로 영어를 쓰라고.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처럼 쓰고 싶으면 오바마가 쓰는 영어 쓰고 막 저희 멋진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면 그 슈퍼스타가 쓰는 영어를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 건 그겁니다. 자신감과 표정과 악센트. 아, 그러니까 호주 친구랑 대화하면 재밌는데 지금 왜안 되지? 캐나다는 저 캐나다에는 안 있어봤어서 모르겠네요. 캐나다 인종차별. 인종차별 영어를 제가 지금 2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캬,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랑 그 친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줘도 되나? 근데 친구 사진을 보여줘도 되나? 얘가 허락을 안 했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야, 같이 찍은 걸 보여주자. 그래, 뭐 같이 찍은 거를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같이 찍은 거는 괜찮겠지, 그죠? You're a bitch? Well, I wouldn't say. I wouldn't call myself a bitch, but if you wanna call me a bitch, you can call me a bitch. But I'm not a bitch, you know. I wouldn't call myself a bitch. 김연아 화장법이라고요? 딴! 딴! 김연아 너무 좋아. 우선 같이 찍은 사진이 요거 있어요. 이게 쟤고요. 얘가 걔거든요. 아, 진짜 더얘 진짜 얘가 그리스예요. She's Greek. 진짜 터프하고 제가 아는 어떤 남자애들보다 제일 멋있어요. 저는 만약에 진짜 얘가 진짜 어떤 애냐면 내 친구 건드렸다가 너 진짜 똥꼬 가만히 있지 않겠어. I'm gonna kick you in your ass. Your ass is done. 이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얘는 죽여버린다 이 말도 그냥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If I, 그 노래 가사가 있죠. If I see you in the street, bitch, your ass is done. 너 길에서 나랑 마주치면 너는 끝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가 제일 잘 말하는 말이에요. Your ass is done 이런 식으로. 그리스 그러니까 예, 그리스 출신 그러니까 그리 백그라운드. 얘 진짜 국적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그게 그리스예요. 얘고요. 파티 왔었을 때 같이 찍은 거. 얘예요, 얘. 오! She's typing. I got a Snapchat from her. 왔습니다. 왔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Give me 24. Shit, sorry, I'm on a walk.
No worries. Take your time. I'm so excited. Oh my gosh. 호주 사람이랑 싸워보거나 말다툼한 적 있죠? 저는 엄청 싸웠어요. 친구들이랑. 뭔가 너무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드세게 말한다고. 그래서 좀 뭐지? 좀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싸가지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쭈구리처럼 살다가 네, 한번 영어에 맛들리니까 그냥 막 마이웨이로 간 거죠. 3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호주도 백인 우월주의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호주에서는 만약에 다른 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외국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호주에서 인종차별 하면 진짜 정신병자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나라에 이런 놈이 있다는 걸 되게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인드도 저한테 많이 배웠고. 3.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친구를 통해 말해드릴게요. 싸울 때는 영어를 무조건 그냥 길게 하라. 문법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법 파괴하세요. 원어민들이 저희보다 문법 파괴 더 잘하거든요. 우리가 비동사가 어떤 거였지? 이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할 시간에 얘네는 벌써 다 뱉고 있다니까요. 필터링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Are you Korean? Yes, I'm from Korea. 원주민 인디언. Australian Aubergine? 아니 Auber 오버지는 가지 아니야? 에버리지널이라고 하죠. 그 원주민분들을 에버리지널이라고 통칭합니다. 필터링 없이 말해라.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파티 같은 데 가잖아요? 파티 같은 데 가서 꿀릴 거 없습니다. 그냥 막 해. Hey bro, what's up? 이러면서 Hey dude. 제일 많이 쓴말 제가 뭔지 알아요? Hey dude. 제가 dude라는 말 제일 많이 썼어요.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니 어른한테는 안 썼어요. 그냥 애기들한테든 Hey dude 이렇게 하거나 억양만 달라지면 돼요. Hey dude. Hey dude. Hey dude 이런 식으로. 아, 인기요? 글쎄요. 체감해보진 못했네요. 그럼 인기 없는 거 아닌가요? 인기는 체감하라고 인기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필터 없이 멱살 잡고 싶으면 잡으세요. 근데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니까요. 이건 어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격 파탄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 같네. 엠버랑 발음이 똑같다고요? 저는, 실제로도 뭐 영어 배울 때 영어 하는 재미교포 한국 분들이나 영어 잘하는 한국 분들도 많이 청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인처럼 티가 더안날수 있게 할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동양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영어가 싫었거든요. 얘가 산책 가고 있대요. 산책하고 있어서 25분만 달래요. 그래, 25분 충분하지. 얘랑 얘기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영어다니 억양을 외우고 말은. 뭔가, 억양을 외우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성만 아시면 돼, 그냥. 발성이, 어떤 발성이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끌어오시면 돼요. 한국인은,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뭔가 영어는 여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Hi everyone, this is Sage Igor, and I've been in Australia for like 3 years and a half.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나오면 어떤 단어든 그냥 네이티브처럼 들려요. 흉내내시면 돼. 나 오늘 방송하기 잘했다. 뿌듯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나 영화나 미드나 어떤 거든 이렇게 미디어 보시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캐릭터나 되고 싶은 느낌. 나는 주인공처럼 영어할 거다. 아니면 나는 되게 멋있는 커리어 우먼처럼 할 거다. 아니면 진짜 대통령처럼 할 거다. 아니면 진짜 지적인 샐러리맨처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골라놓고 되고 싶은 이미지를 골라놓고 영어를 하면 어떤 거든지 멋있어요, 그냥.
그 스타일대로 멋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억양 자체를 하려는 것보다 그냥 재밌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영어가 너무 재밌거든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어서. 3년 반인데 거기에 비해 더 잘하시는 것 같다고요. 제가 영어를 재밌어 해서 그래요. 재밌게 진짜 되고 싶은 사람 되려고 막 뵙고 다니고 그냥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 좀 뭔가 트렌드를 놓치면 영어를 못하는 거일 것 같아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뭘 많이 하냐면 외국 애들을 팔로우 하면서 외국 애들이 쓰는 요즘 트렌드, 틱톡 같은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영어 배운 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sick 있잖아요. sick. 이게 한국인들 배운 대로만 하면 한국에서 안 알려주는 게, I'm very sick. 이러면, 아, 나 아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애들이 쓰는 걸 보니까, Yo, you sick. 이러면은, 야, 너 쩐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sick.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캐릭터 설정 좋습니다. 맞아요. Are there many good people in Australia? I mean, what even is good people? You mean like nice people who are not racist? That's kind of hard to say, you know? I don't want to separate like good people and bad people. 호주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게좀 그래요. 좋은 사람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저는 친절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애들레이드에서 진짜 진짜 친절한 사람도 만나서 그냥 뭔가 그래서 더 공부가 잘된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막막 시부르게 다닌 거죠. 예, 드디어 왔다. 전혀 다른 뜻이죠. 아, 진짜 예, 하는 말을 들으시면 확 가실 거예요. 친구가 고민해요. 내 친구, 그 친구 아까 보여드린 이 이방글리아라는 친구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여러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Is I'm a gummy bear? Who am I gummy bear? 아, 여기 있다. 뭐야? 아, 여기요. 얘구요. 이게 얼굴이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네. 아, 내가 이미 많이 올렸었네. 예, 이 드레스 제 궁금하시죠?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전지소녀 검색하셔도 바로 뜨니까요. 전지소녀 치면은 해시태그가 뜰 거예요. 그럼 그 해시태그를 누르시면 접니다. 제가 얘한테 영어를 제일 많이 배웠어요. 영어를 얘한테서 거의 배웠어요. 아, 인스타,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전진소년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해주세요. 유튜브에 전진소년 검색하시면 제 자기소개 영상도 있고, 저의 현장, 목재주택 현장. 사실 지금 오늘은 캠방송을 하지만 제 방송은 주로 현장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재밌는 영상이 많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시면, 팔로우 하시면, 상상 이상의 재밌는 일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